공항철도 타고 영종국제도시에서 강남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철도와 서울 지하철 9호선 직결 소식 알아봅니다. 먼저 직결 사업은 무엇일까요? 직결 사업은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를 이어 김포공항역에서 환승 없이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두 노선이 연결되면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에서 서울보훈병원까지 약 80km 노선을 한 번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기존에는 인천공항 1터미널역에서 출발한 공항철도 열차를 타고 9호선으로 넘어가려면 환승을 해야 했지만 직결 열차를 타면 곧바로 9호선 강남과 강동 부근 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9호선을 타다 공항철도로 환승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로 편리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김포공항역에서 열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천공항터미널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개념입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 인천 연장은 언제 될 수 있을까요? 빠르면 2024년에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3일 차량 구입비가 국비로 반납된 바 있는데요. 이로 인해 사업 자체가 아예 무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비를 다시 따내어 2021년 이후 예산에 추가해야 하므로 개통지연은 불가피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2024년, 늦으면 2025년 이후가 되어야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 가능할까요?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부권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사업을 거론했죠. 서울시와 인천시가 합의하면 즉시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사업비와 운영비 분담 문제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직결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인천시 간의 운영비 분담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양 지자체가 시민의 편리함을 위해 얼마나 머리를 맞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공항철도 서울 9호선 직결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